삼촌은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레고 할 겁니다. 레고 중에서도 어떤 걸 할 것이냐. 남자의 로망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입니다. 테크닉 레고, 부가티 시론이 굉장히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테크닉 안 합니다. 없어요. 사야 될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뭐 언젠가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하나가 아니고 자동차들이라고 했죠. 과연 몇 개까지 나올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자동차는요. 자, 바로 폭스바겐 T1 캠퍼밴 되겠습니다. 귀여운 자동차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 요렇게 너무 귀엽죠? 이게 무한도전에서도 이렇게 탔던 나왔던 그런 자동차잖아요. 클래식한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제 뒤에도 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레고의 가장 큰 단점은 잘 부서진다는 점. 하지만 가장 큰 장점도 잘 분리가 된다는 점이지요. 난관이 네, 이게 뭐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도 이제 운전석이 먼저 열리고요. 이 안에 보면 핸들도 이런 식으로 의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밑에 엑셀과 기아 그리고 여기 좀 보이나요? 기어공. 아 여기 뚜껑 열을까요? 네, 뚜껑 열어서 보여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깜빡이 16게이지 원래는 실제로 쓰는데 요거를 또 속도계로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뭐 시원하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 정도 열리고요. 혹시나 네, 이 조향장치가 네, 바퀴가 아니네요. 네. 뒤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뒤에 뭐 트렁크도 사회자 이렇게 열리죠. 밑에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엔진이 진짜 굉장히 디테일하게 버스 왜 우리 시내버스 한 번씩 뭐 시키려고 열어놓으면 거기 엔진들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엔진 기믹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와, 대단하죠? 안에 내부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내부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문도 사 열리고요. 오, 얘들은 네, 수도꼭지. 이 머리빗이 왜 있지? 욕실이니까 그러면 얘는 후라이팬이 아니고 거울을 표현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운전석이 살짝 보이지만 네, 여기는 이렇게 등도 이렇게 하나씩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펴주면 라꾸라꾸 침대처럼 또 침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2011년에 나왔고 가격대는 뭐 한국 발매가 정가로는 139,900원이었습니다. 1300여 개의 부품수를 또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 자동차에 아마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다음 3년 뒤에 나왔던 미니 쿠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10220이라는 번호 제품명이면 이게 이제 10224이고요. 얘는 부품수는 좀 적어졌습니다. 한 1100여 개 정도가 됐는데 139,900원이었습니다. 200개 정도 부품이 적지만 예, 뭐 똑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뭐 외양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실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필구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뭐 굉장히 뭐 기본적인 기믹들 똑같습니다. 문이 뭐 당연히 열리고요. 이쪽도 문이 열리고요. 문만 열리냐? 트렁크 앞에 본네트도 열리고요. 뒤에 트렁크까지 다 열립니다. 예, 뚜껑도 열리겠죠. 다 열립니다. 예. 자, 여기 앞에 보시면 그렇죠. 엔진을 또 이렇게 또 잘 표현을 해줬고요. 이게 뭐 몇 기통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엔진들 라지에이터라고 뭐 해야 될 거야. 아무튼 그리고 이런 엔진 뒤에는 트렁크가 이렇게 있는데 트렁크 쪽에 보면 뭐 하나 뭐 있죠. 보조개 같은 거 하나 있고 자 진짜로 이 피크닉용 자동차처럼 이렇게 뒤에 뭐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뭐 이렇게 나오죠. 자꾸 트렁크에서 뭐 자꾸 나와요. 와 그렇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샤라라라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피크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노란색은 치즈를 표현하는 거예요. 치즈 그리고 진짜 빵도 들어있어요. 귀엽죠? 오 요거는 약간 외국형이구나. 왜냐면은 핸들이 우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핸들, 우핸들이죠. 우핸들 클래식한 핸들에 여기 사이드도 다 돼 있고요. 사이드, 와 웬일이냐. 사이드 있고 기어봉 있고 그리고 라디오를 틀 수 있게 돼 있고 이것도 에어컨. 이러니까 이 레고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해서 이 미니 쿠퍼 네 시리즈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주고요. 또 여기서 시리즈 세 번째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빨간색 마력의 자동차 페라리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나온 페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은 뭐 다 맞췄나봐요. 정가는 139,900원이었고 이게 이제 페라리 중에 조금 구형 모델이에요. 1987년인가 8년쯤에 개발을 했고 92년까지 나왔던 그런 모델 F40을 레고로 만든 건데 엔초 페라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자동차로 해서 좀 유명하죠. 유작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페라리 마크가 딱 있고요. 옆에도 페라리 마크가 딱 있고요. 뒤에 테일 램프도 이렇게 색깔 다르게. 자, 내부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 페라리 F40은 자, 역시 빨간색 시트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기어, 사이드 네, 다 보이고 아 핸들 너무 예쁩니다. 네, 오 위아래도 움직이네. 오 그렇죠. 이것도 조정해줘야 되거든. 또 이 아무튼 슈퍼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가 안 달렸고 뒤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뒤를 또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열리죠. 우와 그렇습니다. 우와 뭐가 하나 떨어졌죠? 당황하지 않고 우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뭐 엔진 표현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오 이런데 뭐 특별한 그렇게 특별한 건 없네요. 뭐 아무튼 그래도 보면 요거 막 이렇게 여기 안에 달려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지 세우잖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들 왜 차 본넷 띄울 때 이렇게 열고 이렇게 톡 타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페라리 F40을 보여드려 봤고요. 자 그리고 2016년에 뭐가 나왔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폭스바겐 비틀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어떡합니까. 가격을 설명을 드리자면 139,900원이에요 1년 진화한다고 요런 데는 이렇게 또 보시면 문손잡이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 내부를 또 보여드리면 사이드 올려져 있네요. 네,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지요. 네, 그리고 오른쪽 네 조수석 특별한 거 없고 일단은 요거 뭐냐 윈드서핑 하는 거죠. 요것도 아이스박스를 또 표현해 줬는데 아이스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와 이거 소주인가? 아무튼 이렇게 들었고 네 얼음 와 또 얼음 이렇게 또 들었고 캔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아 녹색인 거 보니까 스프라이트인가 봐요. 스프라이트 거기에 뚜껑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내부는 굉장히 좁습니다. 오 여기 사람이 여기 무릎도 안 들어가겠다 여기. 핸들 조정도 가능하고요. 투도어에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접고 들어가요. 이거 공감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차 가신 분들 중에. 네. 와 이런 디테일까지 이런 섬세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 여기도 엔진이 뒤에 달렸네요. 오 엔진도 그러니까 만들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열리나요? 앞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냐 서브 타이어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오,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게 또 당연히 빠지겠죠? 이 타이어랑 이 타이어는 네. 똑같아요? 아니죠. 대박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페어 타이어는 실제 타이어보다 좀 이렇게 좀 허접해요. 똑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 여기 보시면 허접하게 표현돼 있어요. 이거 막 작잖아. 오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 와 진짜 관찰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또 끝이 아닙니다. 2016년에 또 이런 비슷한 크기의 차가 나왔는데 바로 KTM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제품이 아니고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거. 이제 레고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니고 일반인이 디자인을 해요. 창작품을 올려서 투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레고에서 뽑아서 이게 이제 정식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이디어 제품 보시면은 앞에 문지 케이터 햄 네, 이렇게 써 있고 아예 뭐 오픈카죠 그렇죠? 뭐 뚜껑 열 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케이터 햄 정가는 114,900원 뭐 요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 더 싸냐? 부품수가 더 적으니까요. 한 770여개 정도 돼요. 내부를 뭐 열려있는 공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또 우핸들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가 또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오 안에 여기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짠 열어보면 와 그렇습니다. 스포츠카답게 막 엔진룸을 표현해준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얘 있잖아요. 얘는 이런 시티에서 총으로 써요, 원래 총. 근데 이 총들을 요렇게 가지런히 내기를 해서 엔진 그런 실린더 같은 거를 표현을 또 해줬습니다. 나 엔진이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줘. 와, 이 꼬무옷을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거 봐요. 예술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야,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터보 트랙 레이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크리에이터 3-in-1 이라고 해서 하나 제품을 사면 세 가지를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뭐 뜯어서 다시 지게차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요걸 또 이렇게 뜯어서 그 포뮬러 1에 나오는 그런 레이싱용 자동차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얘가 메인 모델이고, 같은 페라리랑 조금 비교해 볼까요? 네, 요렇게 하면 얘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얘가 139,900원, 얘가 한 7만 얼마니까 뭐 가격이 거의 두 배 차이 나죠. 하지만 부품 수도 얘는 1,100몇 개고 얘는 600몇 개이기 때문에 뭐 부품 수도 차이가 나고, 크기가 비슷한데 부품 수가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는 좀 많이 생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걸 생략을 했냐? 일단 앞에를 많이 생략을 했네요. 자, 여기 뭐 뒤에 뭐 엔진 룸을 한번 열어보면, 네, 엔진 룸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은 더 단순하게 해줬습니다. 얘는 또 경주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핸들도 약간 경주용 그런 자동차 핸들로 잘 표현되어 있고, 그래도 뭐 기어봉이랑 뭐 사이드랑 있을 건 다 있네요. 하지만 이 터보 트랙레이서의 가장 장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걸링도어입니다. 걸링도어가 뭐냐? 얘들은 다 문짝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느냐? 짠짜라짠! 와, 이렇게 걸링도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멋있죠? 현재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는 BMW i8이라고 그 자동차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와, 이 기믹, 이 기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요런 안에서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아니었네요, 여기 가운데가. 네, 엔진, 진짜 엔진처럼 돌긴 도는데, 이 문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뭐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는 뭐 그런 크리에이터 트랙 터보 레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레고 6종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즘에 레고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많이 개발되고 있고, 2018년에는 또 어떤 자동차들이 나올까? 이게 종류가 요렇게는 좀 같은 시리즈인 것 같은데 얘랑은 사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크기가 조금 비슷하다라는 점, 그리고 매년 나왔던 자동차들 중에 좀 큰 자동차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묶어서 6개를 하나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장난감 들고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